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노는 블로거씨 먹노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괌에 있는 가성비 숙소 괌 플라자 호텔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괌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하는 퍼시픽 아일랜드 호텔, 줄여서 PIC 호텔에 대한 장단점과 그리고 꿀팁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이번 괌 여행 때 투숙을 해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이니까요.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들 미리 잘 확인하시고 예약할 때또 투숙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IC 호텔은 가장 큰 장점이 아주 거대한 워터파크가 있는 이 숙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여행을 많이 가시는 호텔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신혼부부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둘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즐기고 올수 있는 그런 숙소였다고 생각이 돼요. 숙박비는 하루 묵은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숙박만 했을 때는 28만 원 정도를 저는 지불을 했고요. 저는 토스뱅크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제휴 할인 18%가 들어간 가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숙박비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조식이라든지 또는 PIC 호텔은 이 골드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골드카드를 결제를 또 하시게 되면 30만 원 기본 숙박비에서 10만 원 이상 더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린 이 숙박비는 2인이 머무는 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는 오션뷰를 선택을 했어요. 오션뷰가 아니라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겠죠? 이 골드카드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PIC 호텔에는 여러 그 식당들이 호텔 안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일식당, 뭐 근처에 한식당도 있고요. 안에 양식당도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큰 초대형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PIC 호텔에 이 골드카드를 약 100불 정도의 금액을 내고 골드카드 회원이 되시면 삼시세끼를 다이 안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조식과 중식, 석식 총 3번의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2박 이상 머무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이 골드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료로 결제를 하더라도 1박을 머물면 이 골드카드를 결제하실 수가 없고, 2박 이상 머무는 고객에 한해서 이 골드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1인당 100불 이하로 이제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또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골드카드를 미리 예약을 하지 못했더라도 로비 체크인 하실 때 따로 말씀하시면 2박 이상 묵는 고객들한테는 현장에서 100불 내시면은 이 골드카드 예약이 가능합니다. 골드카드 말고도 식사를 조식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조식이랑 중식 포함하는 각뭐 브론즈, 실버 이런 등급이 따로 있으니까요. 또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실 분들은 현장에서 문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멤버십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왕 PIC를 머무신 고객들이라고 하면 골드카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단위라면. 성인 결제를 했을 때 아동이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 식사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서 자녀분들이 두분 계시는 경우라면 엄마 아빠 각각 골드카드 하시고 애들은 이제 무료로 식사를 하는, 그렇게 하면 엄청 경제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식당 밖을 나가는 것도 일이고, 밖에 나가도 뭐 엄청 맛있는 식당들 PIC에서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다른 날에 드셔도 되고, 가능하면 뭐 가격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골드카드 사용하셔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특히 워터파크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이제 옷 갈아입고 씻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끼고 호텔 내에서 뭐 물에 젖은 수영복 차림으로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PIC 호텔에 8월부터 아메리칸 서커스가 생겼어요. 이 서커스가 유료로 결제를 하면 성인 기준으로 45불을 내야 되는데, 골드카드 회원들은 무료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선셋 비비큐라고 해서 그 투몬 비치가 보이는, 프라이빗 비치가 보이는 그 야외에서 비비큐를 직접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저녁 식사도 있는데, 이것도 골드카드 회원들은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이 골드카드 3끼를 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선셋 비비큐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근데 저는 이제 골드카드 회원이 아니어가지고 지나만 갔죠. 그런데 선셋 비비큐 하는 곳 정말 예쁘고 비비큐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메뉴가 괜찮았어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골드카드 회원이 아니면 예약하기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카드는 예약하실 수 있으면 저는 추천할게요. 추천드리겠습니다. PIC 호텔은 외관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우뚝 선 건물이 신관이고요. 신관 외에도 이제 구간 건물들이 조금 더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밤에 먹은 모습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는 정말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호텔 지나다니다 보면 이 곳곳에 이렇게 지도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돌아다니면 이제 대부분 파악이 되는 그 정도의 동선입니다. 그리고 이 PIC 호텔에는 마스코트가 있어요. 얘가 무슨 뭔가 펭귄같이 생긴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PIC를 대표하는 캐릭터고, 여기저기에 이제 조형물과 이제 뭐 현수막, 이미지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봤고요. 로비도 웅장하고 깔끔하고, 좀 오래된 호텔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뭐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쾌적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그리고 골드카드 회원이라면,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체크인 장소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전용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직원분도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곳에서 바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선셋 BBQ라든지 서커스 예약도 여기서 바로 가능합니다. 로비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체크인 하시는 동안 줄이 좀 길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약간의 정글 뷰가 보이고 있고요. 또 로비에서는 수영장도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보이진 않습니다. 워터파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일부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풍경들도 로비에서 항상 감상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 모습은 타워마다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오션 B 동을 머물렀습니다. 오션 B 동은 가는 길이 엄청 멀었어요. 여러 건물들의 복도들을 이렇게 헤치고 가야지만 오션 B 건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션 B 건물도 신관만큼 높이가 높았어요. 총 2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고층에서 오션 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션 B나 A 그리고 신관 건물 고려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체크인 했던 과정들 그리고 숙소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3시부터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요. 미리 2시에 일찍 와서 체크인 접수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PIC에서 머무는 동안 쭉 봤더니 조금 일찍 와서 줄을 미리 서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한 2시 반쯤 오셔가지고 줄을 좀 먼저 서시고 조금 대기하셨다가 체크인 빨리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3시에 딱 맞춰서 오시면 줄이 이미 너무 깁니다. 그래서 체크인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3시 되기 조금 전에 방문했어요. 한 15분 전쯤 방문했는데 그래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체크인 마치고 나면 이런 이제 한국어로 적혀있는 안내문도 주시고, 종이랑 손목 밴드들, 워터파크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또 챙겨주십니다. 저는 28층을 배정을 받았고요. 미리 예약할 때 고층 객실을 요청을 한다고 코멘트를 남겨놨는데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침대는 저는 이제 더블베드 아니고 트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트윈인데도 베드가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한 베드에 성인 2명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상당히 넓었어요. 그림도 참 예뻤고요. 공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뭐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캐리어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 테이블, 의자 다 충분하게 제공이 되고 있었고, 냉장고도 따로 있었고, 얼음 넣을 수 있는 그런 통들, 생수 기본 제공됩니다. 전기포트도 있었고, 옷걸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다리미는 없었어요. 제가 괌에서 머무는 동안에 방문했던 숙소가 총 3곳인데 3곳 모두 다리미는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도 깔끔했습니다. 드라이기는 풍량이 그냥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던 나머지 숙소 한 곳은 너무 바람이 약했고, 또 한 곳은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그때 PIC 호텔은 바람이 적당하다. 그리고 수건 넉넉하게 주셨고, 오래된 호텔이라고 해서 저는 화장실 정말 기대 안 했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 깔끔한 정도였고, 뭐 뭔가 녹슬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는 샴푸, 바디워시, 린스 제공됐고요. 매일매일 두 개씩 충분하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이제 세면대 옆에는 씻을 때 사용하는 것들, 이제 바디 타월 같은 것도 제공이 됐고, 바디 로션, 칫솔, 그리고 치간 칫솔도 나오더라고요. 치약 이렇게 제공이 됐고, 면봉, 머리끈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사이즈는 전체 샷 보시면은 좀 가늠이 되실 텐데 꽤 넓죠. 침대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침대를 제외하고도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밖에 테라스도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좁은 것도 아닌, 그래서 저는 좀 만족을 했던 숙소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기 전에 옷 한번 볼 수 있고요. 테라스 뷰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찍어봤는데 오션 뷰가 보이는 방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시티 뷰 쪽으로는 이런 풍경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투몬 비치가 잘 보이죠?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대체로 아름다웠어요. 한국에서 보기가 드문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서 아침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쭉 한번 감상을 하실게요. 그리고 저희 오션비 타워 위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는 이렇게 또 수영장 전체 샷이 보여요. 이쪽 뷰도 아름답죠? 그리고
PIC 호텔 오션뷰 선택해서 좋았던 점은 이제 워터파크 놀다가 방에 잠깐 들어와서 쉴 때 테라스만 나가면 이렇게 일몰 타임, 다른 곳 어떤 곳 가지 않더라도 아주 화려하고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도 이제 수영복 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저는 룸 선택하실 때 나는 시티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돈 조금 더 주더라도 파셜이나 오션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티뷰는 제가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는 시티뷰가 아주 아름다워서 시티뷰 호텔 룸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괌은 뭐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은 편도 아니고 좀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시티뷰는 좀 심심합니다. 소음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오션뷰를 강추 드립니다. PIC 수영장은 제가 모든 수영장들을 다 찍어지는 못했어요. 노느라고 다 찍어지는 못했는데 선베드에 물건 두고 간다고 해서 뭐 잃어버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 한국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선베드에서 같이 지켜주셔서 그런지 물건은 뭐 두고 이용을 해도 불편함이 없었고 다만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조금 워터백 안에 넣어서 옷으로 좀 가려두고 이렇게 좀 조심을 했죠. 근데 직원분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물건이 막 그렇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려워서 사진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체크인 할 때 이렇게 손목 밴드를 주는데요. 이걸 착용하고 워터파크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이 손목 밴드는 갈아주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손으로 제가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그 체크인 카운터 가셔가지고 가위로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 기존 밴드를 반납을 하시면 다음날 쓸 새로운 밴드를 또 지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특히 아기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르고 새로 받아서 다음날 또 착용하시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타월 교환하는 카드도 워터파크 가셔가지고 이 카드 내밀면 타월을 주세요. 사용하시고 또 타월 반납하시면 카드를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워터파크 뷰는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우 매우 아름답죠. 수영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은데요. 투몬 비치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워터파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스노클링 장소도 있고 또 카약을 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워터슬라이드 있고 또 수구할 수 있는 그런 비치발리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몬 비치 안에 이 PIC 호텔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또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스노클링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상주하고 있는 안전요원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 재킷 빌려주시고요. 오리발이나 스노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참하셔가지고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 투몬 비치에서도 카야킹 할 수 있도록 이제 패들보드 같은 거 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이제 어떤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골드카드 회원들만 빌려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은 바닷물은 뭐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수심이 좀 많이 얕고 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번 스노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몬을 한번 즐기러 프라이빗 비치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스노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텔이나 투몬 비치가 아니라 리디티안 포인트 검색하셔가지고 거길 가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영장 너무 넓어서 제가 다 못 찍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아이들 즐길 수 있는 풀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수심이 좀 얕은 곳도 있고 대체로 다 얕아요. 아주 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베드가 아주 충분하게 있고 줄다리기 할 수 있는 공간, 징검다리 막 건널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아주 넓어요. 정말 아주 아주 넓었습니다. 이런 카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타고 반납해놓고 하면 됐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이런 시설들은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워터파크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즐기면 좋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풀장은 더 일찍 문을 닫아요.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밤에도 아름답습니다. 서커스 보러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조용하고 근처에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서 꼭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저녁에 선베드 쪽에 앉아서 대화 나누기도 좋고 뭐 음료 같은 거 간단히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밤의 풍경은 나무의 조명을 많이 달아놔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기타 부대시설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서커스 공연장 근처에 이렇게 아이들 맡길 수 있는 키즈 카페 같은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피트니스도 좀 작긴 하지만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운영하는 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소동에서 이 피트니스 센터까지 가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벌써 운동이 됩니다.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과 드롭을 해주는 서비스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유료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자주 운행이 되는 것 같았고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짐도 다 날라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PIC 호텔 바로 앞에
ABC 스토어도 있고 한인이 운영하는 이제 마트도 있어요. 여기 가시면 한국 식재료들 많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ABC 마트랑 거의 비슷한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계시고 콜택시도 또 불러주시고 하기 때문에 PIC 투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썬더치킨이랑 자메이카 그릴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썬더치킨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먼저 했는데 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썬더치킨만 한번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명깊게 먹은 곳이어가지고요. PIC 투숙하시는 분들은 배달도 되니까 한번 꼭 시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징어 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PIC 호텔 룸에서는 그 TV에서 KBS, YTN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한국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깨끗하게 나와서 저는 뉴스를 아주 실시간으로 잘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아웃을 하시고 나서 오후 비행기여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로비에서 짐 보관을 해줍니다. 체크인 하는 곳 옆에 이제 직원분들 항상 입구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남자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짐 보관하실 수 있고요. 짐 보관하면 이렇게 번호표 주십니다. 번호표 받아놨다가 나중에 공항 가시기 전에 캐리어 다시 찾으셔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8월 초에 오픈했다는 서커스 공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골드카드 유저면 선착순으로 예약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골드카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유료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8월에 괌 여행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당일날 예약해도 이렇게 뭐 풀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보시는 게 이제 좌석 배치던데요. 링사이드 공간이 공연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제일 비싼 자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IP석이 다음으로 비싸고 그 외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공간이 가장 저렴한 좌석입니다. 가장 저렴한 좌석 기준으로 성인이 45불 하거든요. 근데 링사이드에 참석을 하시면 그 배우분들이랑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빨간색 좌석에 앉더라도 앞줄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정돼서 공연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하는 정도로 이제 소통이 됩니다. 오히려 VIP 쪽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니어가지고 배우분들이 직접 가지는 않는 그런 좌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PIC 호텔 로비에 있는 서커스 티켓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발권을 했고요. 이메일로 QR코드가 날아오기 때문에 저녁 7시 반에 쇼가 시작이 되니까 한 7시나 7시 반 사이쯤 가셔가지고 QR코드 보여주시면 손목에 도장 찍어주십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했기 때문에 만약에 골드카드 유저가 아닌데 서커스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예약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커스 진짜 볼만했고요.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러닝타임 있지만 2시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공연이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고 끝나고 나면 그 배우분들이랑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즐겁게 봤던 공연인데 아이가 있다면 더욱더 좋아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PIC 호텔을 투숙하시게 되면 장점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 안 찾아가셔도 로비에서 PCR 검사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대기줄은 조금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 오전 타임이랑 오후 타임 두 타임 운영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운영하지 않고요. 그래서 출국하시기 이틀 전쯤 가셔가지고 검사 받으시고 출국하는 당일날 또는 그 전날 가셔가지고 결과지를 수령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양성이 떴습니다. 현장에서는 괌에서는 이 PCR 검사라고 하지만 코 깊숙하게 찌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코 앞에만 살랑살랑 이렇게 휘젓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았고 당연히 네거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괌에서 양성이 뜰 정도면 진짜 이미 한국에서 걸리고 오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깊숙하게 찌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양성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인천공항에서 저도 이제 한국 입국할 때 저 같은 비행기 타고 갔던 분들 중에서 고열 나시는 분들 진짜 많았고 기침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아마 한국 와서 다 양성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한데도 괌 여행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코로나 걸려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조금 아이 동반한 가족들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달러도 엄청 비싸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지금 지난 2년, 3년 동안 해외여행 정말 못 갔어.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녀오세요. 대신 물놀이 할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뭐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면 코로나 걸릴 위험은 없는데 저는 PIC 호텔에서 마스크 벗고 너무 신나게 놀았던 탓에 아마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 할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방수 마스크 이런 거 있으면 좀 챙겨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괌여행을 가시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PIC 호텔 추천드리고요. 가족 동반의 여행이다. 정말 강추. 왜냐면 호텔 시설도 너무 괜찮았고 물놀이도 정말 재밌게 잘했습니다. 이런 워터파크는 한국에도 이런 호텔 있으면 또 갈 것 같아요. 물놀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PIC 호텔 완전 강추고요. 그리고 1박만 머물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커스도 보고 호텔 안에 있는 이런 내부 시설들 조금 더 충분히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2박 하시면서 골드카드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박만 하신다면 서커스는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행 정말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괌 여행 정보들, 맛집들, 호텔 리뷰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도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로도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들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